오늘 어떤 간증 4위 5위는 주제는 빛을 사모하라 라는 타이틀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3, 40년 전만 해도 많은 일반 평신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갖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영으로 보면 엄청 빛이 나고 영이 맑고 깨끗하고 교회도 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교회마다 기적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즉 즉시 나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외적인 그런 표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그중에는 영분별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대단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그 이유는 영적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벽에 눈을 뜨면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낯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쏟아져요. 그 빛이 나를 충전시키고, 곧 성경은 빛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영적 교류를 하는 거예요. 새벽 큐티 시간에, 콰이트 타임이라고. 큐티 시간에, 일종의 명상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기 전에 큐티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하루가 너무 메말라요.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나에게 충전시키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애언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것들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는 거죠. 새벽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영적 교류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이자 할것 없이 뭐 요즘은 자기 관리에 굉장히 대단해요. 외적인 자기 관리에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자기 뭐 이런 것들부터 주름을 펴고 보톡스를 맞고 여러 가지 뭐 외적인 자기 관리에는 혈안이 돼 있는데 실은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떠나버리시고 영이 열리지 않고 어두워져 있고 침침해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 금식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빛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서 빛이 나요. 그래서 그 빛은 영적인 사람은 다그 빛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사모하면은 곧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성전 삼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음으로써 또 하나님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시고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많은, 물질이나 뭐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 다
눈 감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이 땅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중에 마지막 그 이 땅이 이 멸망의 날에도 몇 사람은 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살 사람 누구겠어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빛을 사모하는 자들일 거예요.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20-30년 한 전 일인데 그 대성전에 그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한 2시간 전에 항상 먼저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 또 대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대성전에 가장 좋은 자리는 제일 앞 가운데 제일 앞줄이겠죠. 그래서 그 앞줄에 가서 어떤 90대쯤 돼 보이는 권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옆에 조용히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던 중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도사님이시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평신도였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능력자신가 봐요.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 자의 손을 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걸 능력자로 하는가 보다 싶어서 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한 60년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 7남매인지 8남매인지 그 자식들이 다 두 명이나 권사 저기 목사가 나오고 뭐 장로 권사에다가 다 박사도 나오고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쌓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능력자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얀 빛이 강력한 빛이 자기 옆에 와서 앉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큰 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평신도인 나한테다 그런 큰 종이라고까지 말을 해줬으니 얼마나 참. 그래서 빛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후로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내 기도를 하면 빛이 쏟아진다는 소리를 내가 여러 번 듣고 했는데 그 빛을 대단해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큐티 시간에 quiet time이라고 그 시간에 늘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낯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낯을 구하면은 하늘에서부터 빛이 쏟아집니다. 강력한 빛이 쏟아져요. 그리고 충전시키고 그리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가량 하루에 한 5차례 정도 기도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콰이어트 타임, 큐티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그날 하루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 서로 밀접돼 있는지 또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또 메시지도 얻고 모든 걸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피부 관리만 하지 말고 영적인 관리로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서 빛을 충전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죠. 그래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사모하고 낯을 구하고 빛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도들이 주시오 주시오 뭐 그런 것보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참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존귀 찬양받으소서. 이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강력한 빛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빛나는 광채를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빛이 흐려지고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고 뭐 지방을 제거하고 이런 외적인 거 썩어질 것에 대한 관리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영적인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관리하고 그 빛이 나에게서부터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철야 예배를 가는데 그날도 언제나 습관처럼 2시간 먼저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이 캄캄한 성전에서 혼자서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주여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대여섯 명 성도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거기서도 또 대여섯 명 또 와서 뭐 이리 와서 2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그 사람들 뒤에는 어떤 사람은 저 흰 옷 입은 뾰족한 배짝 마른데 뾰족한 예수님이 서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예수님이 서 계시고 어떤 사람은 큰 예수님이 서 계시고 등 뒤에 다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흰 옷 입은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환히 비추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이신가 싶어서 내가 눈을 감고 내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나는 예수님의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큰 발만, 그 발만 보이고 예수님이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황하고 황당해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투시로 이렇게 쫙 그 예수님이 연결돼서 성전 밖에 몸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큰 예수님, 작은 예수님,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그 등 뒤에서 각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할수록 강력한 빛이 쏟아지고 또 그 빛을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피부만 관리하지 말고 주름살만 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빛을 잘 관리하고 빛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망할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이 땅에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나의 관계를 관리하고 참 그렇게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또 한 성도가 나한테 집사님인데 나한테 와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피차에 같은 평신도인데 해보시라고 뭘 상담하시려고 그런지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목이 없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 전에
아, 당신은 믿음이 참 크신가 보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이 없는 예수님은 목은 성전 밖에 계실 거라고 아마. 나는 발밖에 없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성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자기 믿음대로 큰 예수님이 등대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나마도 또 예수님이 자기 등대에 계시니까 좋겠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시려면은 늘 빛을 사모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늘 너무 멀어졌으면은 또 기도로 또 빛을 삼아서 더 빛이 더 광채게 찬란하게 해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종이 찬양받으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 빛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가집니다. 그 빛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서 낫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빛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또 내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빛으로 충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빛을 사모하시고 늘 기독교가 30~40년 전처럼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강렬한 그런 빛이 쏟아지는 그런 다시 기독교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빛을 삼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